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상 중기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2주 전부터 단기 반등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국내 증시는 특별한 호재 및 악재가 없어 지수 밴드상 위아래 폭합시 100포인트가 되는 좁은 박스권의 지수가 위치하며 방향성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과 금리 조기 인상 종료 가능성은 있지만 특별히 공식화된 것이 없고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실적 관련 호재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민간 고용과 비농업 고용 등 두 차례 고용 지표의 결과치와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중국 코로나로 인한 시기 관련한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뒤면 미 연준의 12월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압도적이었던 12월 금리 50bp 인상 확률도 70% 초반대로 낮아진 상태여서 이번에 나올 고용지표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50bp 인상 확률도 연동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 이번 주는 특히 금리 인상폭 확률 변화를 잘 관찰하셔야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 반등 이후 좁은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동안 지수의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의 전환은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 보통 가중평균한 10주간 이동평균선이 30주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하락 추세가 멈춘다고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추세로 전환한 2021년 8월 이후 15개월 만에 주간 이동평균선 간 골든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난 업종들이 있는데 기존의 상향 추세 지속이었던 비금속 광물 업종을 제외하고 최근 골든크로스가 난 업종은 전기전자, 철강, 화학, 보험,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보통 업종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업종에서 골든크로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업종 말고도 개별 종목이 골든크로스 나는 종목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추세가 정해지면 유지하려는 급성이 있는 만큼 수급이 양호하고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이 양호하고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이동평균선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고 현재 주가는 소폭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를 만든 것은 역시 수급 개선이었는데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5,100억 원, 기관 4,100억 원 순매수하였고 반대로 개인은 9,3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하락하고 있는 관계로 다가오는 4분기를 포함해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 지속적인 영업이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내년 2분기 바닥을 찍고 내년 3분기부터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는 저점에 분할해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PBR 1.2배로 과거 평균 1.5배보다 낮은 구간의 위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점도 긍정적이고 추세가 추세가 전환된 이후 눌림목을 주고 있는 점도 좋아 보이는데 보통 추세가 다시 하락 전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첫 골든크로스 후 30주간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어 5만 9천 원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이동평균선 간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삼성전자와는 달리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420억, 기관 1,100억 원을 순매수해 기관의 매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NC소프트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기 때문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444억 원으로서 컨센서스를 38% 상회한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배경에는 리니지M의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타났고 비용 측면에서는 마케팅 비용 감소와 인건비 감소가 나타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는 내년에 6개의 신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 시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그중에서 PC 콘솔력인 PL이란 게임은 신작 모멘텀을 가질 만한 기대되는 신작이로서 3분기 좋은 실적의 분위기가 내년 2분기까지 신작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엔시장 현재 주가는 PER 18.5배로 과거 대비 많이 낮아져 있어 매매하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NC소프트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